네, 시민사관과 스페셜 저희는 세 분의 증권 전문가와 금요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코너죠. 박병주의 주식은 내 친구 박병주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는데 뭐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 아주 좀 보람차고 매우 유익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는 약간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경력이 엄청 많으시니까 네네.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수익률이 뭐 시장이 더 안 좋거나 그런 게 있어요? 과거의 통계 보면은 꼭 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비가 왔을 때 오히려 또 거기 비옴으로 인해서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또 찾아내면 또 거기서 돈이 되는 거죠. 장마 수혜주. 장마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꼭 비가 많이 오는 것과 수익하고는 결론 이제 상관관계가 없네요. 이제 무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장마철에도 장마를 가지고 투자 기회를 찾는 그런 네. 게 진짜 주식은 내 친구의 그런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주린이 왕초보 분들은 약간 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 이제 리딩하는 부분들을 경청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자, 그러면 주식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는 20일선과 60일선의 N자 패턴. N자 패턴을 저희가 네네.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네. 그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가 탑픽 종목으로 봤던 것이 캠시스 그렇죠. 였어요. 네네네. 캠시스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일주일 동안. 캠시스가 지금 보면은 제가 그거를 그 주간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예. 주간에서 보여드리면 그 이제 8.7%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어요. 윗꼬리로.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그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 주간에서 그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예. 선 60주 그리고 파란색 선이 20주인데 자, 그 부분이 두 개가 골든 크로스 즉 파란색 20주선이 60주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골든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크로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일단 올라갔죠. 그리고 눌림목을 이제 주는 요 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 이제 파란색 선이 빨간색을 디딤발로 해서 N자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거기 앞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재료를 품고 올라가는데 이 박병주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그 주린이 즉 우리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 주린이 이분들이 예.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그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마 이번 주 많이 샀을 거예요. 예. 저점에서. 그래서 이번 주 사신 분들은 아마 손해를 아닐 것 같고 아마 제가 본다면 8월 초까지는 생각보다 좋은 어떤 수익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패턴을 하나하나씩 좀 연마해 가야 네. 좀 싸게 잘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좋을 때 잘 팔 수 있고 네. 이런 타이밍을 잘 잡는 건데 네. 자, 그럼 오늘 가르쳐 줄 기술은 뭔가요? 네. 오늘 가르쳐 주신 이제 기술은 뭐냐면 예. 그 우량주가 그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했을 때 일주일간 약 36% 상승을 했죠. 굉장히 일주일간 36%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패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그 패턴을 한번 들고 왔는데 예. 그 심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심텍이라는 회사에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본다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오이 솔루션과 이제 일간에서는 약간 유사한데 틀린 부분도 있는데 거기 왼쪽에서 보면은 역시 그 20일선과 60일선이 이제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이렇게 오르다가 거기서 한 그 두어 달 정도로 옆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횡보할 때 제가 원친 부분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이동 평균선이 파란색이 20일선이에요. 예. 그리고 빨간색이 60일, 녹색이 120일인데 거기 밀집된 대형을 즉 20일선이 60일선의 N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자리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라는 건 강하게 매수를 끌어올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죠.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우리 주식으로 결합시켰을 때 나오는 이론이
주가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거래량과 상승 각도인데 그 밀집된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한 게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죠. 저는 그때 그날이 7월 9일 날이었는데 7월 9일 날 일단은 12,350원대 공략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 그 7월 10일도 또 12,600원, 12,550원대 또 다시 공략을 했어요. 예. 집요하게 한번 저는 먹잇감을 찾으면 집요하게 공략하는데 요게 그 일봉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주봉을 볼까요? 제가 주봉에도 시청자 이 시간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시간에 중심선 이론 즉 20주선 거기 화면 보시면은 그 파란색 선 있죠. 거기가 중심선인데 자 거기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강하게 뚫어 놓고 양봉을 하나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옆으로 그 약 8주 동안, 8주면은 두 달 정도 되네요. 달이네요. 두 달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두 달 동안 거기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충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적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재료도 많이 체크를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예.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매수를 언제 하느냐? 중심선. 중심선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할 때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팅할 때는 이제 우리 일봉에서 배팅할 때는 그 이동평균선이 밀집대형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일단은 선취매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금 투입을 할 때는 이제 그 이제 밀집대형을 뚫고 올라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기본은 중심선 주봉에서 그 20주선에서 8주면 두 달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나서 이제 그 포인트가 왔을 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36%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런 포인트로 이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네.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밀집대형으로 쫙 모였을 때, 그렇죠. 그때가 에너지가 응축된 거라서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 이후에 올라갈 그렇죠, 그렇죠. 높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격도가 적잖아요. 이격도가 적어서. 왜 그냥 이평선이 묻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예. 이격도가 크죠. 이럴 때를 이격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큰 주식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네네. 자, 댓글 하나 읽고 갈게요. 유튜브 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이택종 님이. 네. 박병준 전문가님 팬입니다. 아, 그래요? 주식하실 때 최고 포인트를 박병주입니다. 네, 박병주. 예. 네. 주식하실 때 포인트를 어디로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거는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먼저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먼저 보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체에 뭐 이렇게 뭐 펀더멘탈이나 재무 구조나 뭐 매출이 얼마나 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게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보시는지 가장 최고 포인트는 어디다 두세요? 이거 비밀인데 예. 원래 공개 안 해야 됩니다. 예. 이거 항상 그렇게 영업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업 비밀인데 그렇지만 제가 하나만 공개할게요. 예. 하나만 공개하면 먼저 그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건데 제가 화면 보면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심택을 이 종목을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반도체는 DDR4였는데.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반도체가 DDR5가 이제 그 2019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는 반도체가 DDR4에서 반대 DDR5로 이제 바뀌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노트북 안에 아마 그 많은 부품을 까는 기판이 있을 거예요. 심택은 그런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기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품을 꽂는데 그런 반도체 세대가 바뀌면 그 기판 자체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딱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나왔던 패턴이 나와 눈에 띄니까 이제 했다는 것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내가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예. 걸리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말하기는 좀 아 그래요? 네. 진도가 좀 이게 그냥 요 부분들을 말하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할머니 국밥집 같은 데 가서 어쩜 네. 이렇게 국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비결을 네. 물어보면 네. 비밀이요. 이렇게 말해 놓고 꼭 앞에 이렇게 미원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 그럼 어쨌든 간에 좀 이런 비전 먼저 보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전을 보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아, 비전을 먼저 보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보고 실적 같은 거 보고 나서 그 종목의 그래프가 어떻게 사이드가 들어와 있는가 아. 그거를 캐치하는데 아까 캐치했던 그 포인트는 이제 중심선 이론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했던 이격도. 근데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 저는 이격도가 벌어진 주식은 안 쳐다본다. 이런 원칙이 나만 어떤 저희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만 이 돈 주식이 탱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예. 네. 이런 영업 비밀은 개인적으로 뭐 노란톡 친구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박병주 매니저님의 너튜브를 들어오면은 좀 어느 정도 네. 좀 공개를 살짝 해주시나요? 네, 박병주 매니저의 이제 주식은 내 친구로 해서 들어온다면 예. 그 부분을 제가 또 공개드리고 또 샵 2034 박병주를 하시면은 또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 부분을 또 깊이 있게 예. 또 말씀드리고 또 무료방송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조금씩 공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근데 시간 제약상. 아, 시간 제약상.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예, 좀 예. 저 PD님이 자꾸 그러시네요. 빨리빨리 예.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시간이 항상 모자르다고 하시니까.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텍을 뭐 급등으로 이끈 핵심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스마트폰 사업 쪽으로 좀 넘어가볼게요. 네네네. 네. 권토중래라고. 예. 그 사자성어를 쓰셨는데 네. 저 이제 문과니까 기술 네. 쪽은 잘 모르고 네. 권토중래 요거는 알아요. 어떤 뜻인가요?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고사성어를 통해서 한다는 예. 그 요게 유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초나라의 항우 아시죠? 항우는 것 같은 항우는 그 저 천하 장사인데 예. 에, 그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가서 힘을 길러서 다시 그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유명한 당나라의 시인 두보라는 사람이 권토중래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권토중래라는 말이 내가 과거에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잊지 않고 힘을 길러서 다시 한번 성공을 한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권토중래 이거는 네. 뭐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이제 화면 제가 보시겠습니다. 한번 예. 말씀드리겠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그 1분기 때 2월 달에 갤럭시 S20 울트라까지 한다면 정말 5G 스마트폰에서 그 종류에서는 가장 최신형 버전 뭐 1만 야심차게. 그렇죠. 1억 200만 1억 800만 화소 대단하죠. 예. 방송 카메라 정도 맞먹습니다. 그 스펙 자체는 근데 그게 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그때 즈음에 본격적으로 본격화 됐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니 누가 스마트폰을 가서 매장을 못 가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실패를 했죠. 참담한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절치구심 권토중래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한 것을 뭐 했냐면 지금 화면을 오른쪽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예. 정식 명칭은 갤럭시 Z 폴립 2입니다. Z라는 말이 이제 들었어요. 요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나온 공개가 된 건 근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갤럭시 Z 이제 그 플립 2죠.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G 버전이죠. 요걸 가지고 화려하게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게 그 8월 5일 날 그거를 그 행사를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는 그 8월 21일 날부터 판매가 되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는 이제 9월 말 정도에서 10월 달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통신사에서 갤럭시 Z 폴드 2는 현재 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게 통신하고 즉 전파하고 네트워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스마트폰이 네. 야심차게 내놨는데 처참하게 안 팔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을 이제 마음을 갈고 이를 갈고 이런 그렇죠. 전략 스마트폰을 쫙 내놔서 네. 8월 5일에 짜잔 하고 공개를 할 것이고 네. 여기에 많은 기대감이 쏠려 있고 네. 삼성도 이를 갈고 여기에 올인을 할 것이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름이 시대적인 예. 흐름이 그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 물론 좋았겠지만 빼어나게 좋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반영해서 갔는데 다음이랑 카카오가 많이 갔거든요. 예. 뭐 저 카카오랑 네이버랑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갔어요. 예. 생각보다 오버슈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그런 언택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컨택트라고요. 그렇죠. 5G 망이 깔려야만 뒷받침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 순서가 이런 컨택도 관련된 중에서 이제는 그 5G 관련 스마트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LG전자, 중국의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반기 때 5G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빠득빠득. 예. 그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언팩 행사가 이제 8월 5일에 네. 된다고 하면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네, 우리가 됐습니다.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뭐 이런 거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카메라 부분이죠. 카메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진정한 5G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5G 망도 28기가 메가헤르츠도 이제 가는데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반기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원이 되면 증강 현실, 가상 현실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TOF라고 우리가 그 항공기에 쓰는 거리 측정 라인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새로 들어야 되고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 관련 회사가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무가. 근데 거기 지금 제품이 보시면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새로운 그 이런 신 기능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우리가 상반기 때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분위기가 제가 생각보다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제품이 나와고 소비자가 접했을 때는 제가 본다면 반응이 가히 폭발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무가에 관련돼 한번 그 제가 주가를 한번 간단히 본다면 예, 아까 말씀해 주신 21선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밀집 대형 그렇죠. 적용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부분이 딱 있습니다. 예. 제가 고품을 지금 일봉을 한번 보실까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딱 모여 제가 거기서 하나 요것만 딱 삭제하면 정확하게 보이죠. 우리 심텍에서 나왔던 밀집대형이죠. 그렇죠? 거기 밀집대형을 지금 여기서 양봉으로 딱 뚫었잖아요.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녹색선 있죠. 예. 녹색선이 지금 아랫방에 내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얻어놓았고 여기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뚫어냈죠. 이 녹색선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선이라고요. 경기선 즉 그 회사의 그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가늠하는 선이에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양봉으로 딱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황이 조금 악화됐기 때문에 윗꼬리 여기 지금 요 부분을 윗꼬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윗꼬리를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은 지금 맞을 매물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3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그 지금 첫 번째는 여기 부분이에요. 자,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두 개가 계속 수렴을 하고 있죠. 예. 그 수렴한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N자 패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 밀집 대응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8월 5일 날 드디어 삼성전자가 권토 중내 절치부심한 그런 갤럭시 Z 플립 2,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20,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5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거기 이 회사의 그 만든 부품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이격도가 적으니까 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격도라고 봐요. 주가가 이격도가 넓어지면 저점에 잡은 사람들이 팔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굳이 위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가 낮은 때 우리가 사가지고 이격도가 높을 때 파는 것이 개미들이
주식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무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17,200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월 5일 날 언팩 행사라고 하면 뭐 다음 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약 한 보면 한 8일 정도, 7일 정도 남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갤럭시 노트 20이 8월 20일 날 판매가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갤럭시 Z 폴드 2가 9월 말에 판매되니까 네. 굉장히 이게 그 이벤트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때까지 8월 네. 말에서 한 9월 초까지 네.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세요? 목표 주가는 제가 본다면 예. 여기서 주가라는 것은 깔딱고개라고 가파르게 떨어진 요 초기 자리를 깔딱고개라 부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 지금 갭 여기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기를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예. 선을 본다면 목표가를 21,500원. 21,5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거래가 터진 그 부분을 자, 돌파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지금 이동평균선 밀집대형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발산, 예.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2만원, 2만 5천원 정도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 그때를 이격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는 또 우리가 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평선 밀집대형을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 주식이랑 친구 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더 배워봤습니다. 나무가를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는 이제 뭐 8월 말까지 또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오래오래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의 유튜브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박병주의 주식은 내 친구라는 맞죠 제목이 네. 주식은 내 친구. 제가 지금 저 너튜브는 주식은 내 친구입니다. 주식은 내 친구. 주식은 내 친구. 오시면은 지금 어려울 때 이 예.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튜브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튜브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박병주 매니저와는 잠시 후에 전화상담 코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정석일 매니저가 주식 강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버원 정석 투자 지금 바로 시청해 보시죠.